너 좋았어. 난 고민도 무리를 하면서 무리를 하면서 이거를 좀 괜찮게 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아, 예, 예. 예, 어서 오십시오. 예. 아이고, 얼굴 좋으십니다. 아,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네. 화면 한번 봐주시죠. 아, 아주 예, 멋지게 나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오늘이 26일이죠. 예. 네. 1월 26일. 네, 여러분, 우리 심동보, 해군 제독님. 아이고, 참 무겁습니다. 네, 우리 심동보 제독님하고 오늘 한번 좀 열띤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강남 수서역 옆에 윤카세 TV에서 바라본 지금 세상은 완전히 그 눈으로 쫙 그죠? 덮여 있습니다. 네. 네, 뷰가 좋습니다. 네, 눈이 참 많이 왔어요. 지금 우리 미국 뭐 중남미 예. 또 유럽 예. 저 남태평양 예. 뭐 전 세계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호주 뭐 뉴질랜드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방송인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하고 계시는데 그 시차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예, 예, 예.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좀 겨울 좀 음산한 날씨예요. 네, 예, 오늘 특히 그렇네요. 네, 음산한 날씨입니다만 오늘 심동보 제도님께서 좀 속 시원하게 좀 뚫어주시죠. 예, 예, 예. 속 시원하게. 예. 아이고 뭐 아니, 그냥 엄청나게 뭐, 준비를 해오셨군요. 아이고 뭐 스타디전도 좀 해야죠. 네. 독자분들한테도 예의고. 아, 날로 먹는 방송이 내가 아니다. 또, 또 실력도 그래 뱀뱀치 않으니까. 아, 이것도 겸손. 노력이라도 해야죠. 아이고 또 이게 엄청나게 준비를. 어이구야. 이거 다 하셔야 돼 오늘. 아. 더 자. 있는데 좀 남겨놓고 왔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띄워주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야 참. 아, 농담입니다. 네. 지금 뭐 한 달 만에 오셨죠? 예, 거의 한 달 가까이 되죠. 네, 한 달 네. 아마 넘은 것 같은데. 아이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댓글을 올려주셨네요. 예, 감사드리고. 자, 오늘 나경원 불출마 이야기. 네. 윤석열 대통령, 유에이의 적은 이란이다는 문제. 그렇죠. 네, 그것은 뭐, 군 출신이기 때문에 예. 언급을 좀 하셔야 할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이로 인한 그 지지율 예. 예, 문제. 이런 걸 좀 한번 우리가 예, 예. 네, 예. 이야기를 예. 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불출마 나경원 말 못할 의압이 있었나. 그런데 예. 우선 말이죠. 나경원의 불출마 선언에 대한 총평을 한번 해보시죠. 그러니까 저게 나경원 전 국회의원이잖아요. 네. 지금 아직 원내 저 국회의원은 아니죠. 그렇죠. 전 국회의원이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 네. 당대표 경선에 원래 그 지지율이 뭐 제일 높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좀 뜨니까 여러 가지 이제 뭐저 부담이 된 모임인 것 같은데 그 윤석열 정부 정권에 네. 이게 그 간단치 않은 것 같아요. 나경원 이 문제를 쉽게 생각한 것 같아. 윤석열 정권의 핵심 부에서 아하. 쉽게 이거 그냥 뭐 나경원 이래 가지고 뭐 좀 어 뭐 장저히 떠들고. 장제원 뭐 차지칠 이야기 하실 때, 나 저도 좀 비슷하게 느끼거든. 네. 꼭 옛날 그 박정희 정권을 그냥 몰락시킨 차지칠 같은 이미지가 있어요. 아하. 너무 날뛰어. 이 양반의 말도 그냥 아하. 너무 하여튼 그렇고, 그다음 김대기 또 비서실장 보면 내시도 아니고, 그냥 답답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다가 뭐 조선이어서 50명이 말해야 진판장을 돌리고, 이 완전히 그 집단 린치를 한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막 이러는데, 뭐 그렇게 그 할 필요가 없는데 너무 그 과할 정도로 해가지고 결국 나경원 전 의원이 포기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네. 이게 간단치 않아요. 제가 이 보면은 이게 자칫하면 완전히 보수가 자멸할 것 같아. 국민의힘이 자멸할 것 같아. 한마디로 보수 더 좁히면은. 뭐 저는 뭐 국민의힘이라는 당을 보수 정당이라고 저는 별로 생각이 안 드는데 네네네. 뭐 특별한 대안이 없으니까 그게 좀 그 우리가 좀 의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정치 상황인데 이게 완전히 이 그냥 악수를 두는 바람에 이게 이상하게 돌아가는 게 지금 그 안철수 의원 또잖아요 지금 1위로 올라가고 말이죠. 그도 그 전에는 뭐 누구야 김 김기현
양반이 뭐 쭉 저 이리로 차고 올라가더만은 뭐 딱 낙인 이래 되니까 안철수가 앞질을 뻔했어요. 네. 물론 또 투표를 해보면 또 알 수가 없지만은 굉장히 그렇게 한마디 보수 전체의 그 정당 지행이 이거 만약 지진을 맞는 것처럼 지진 터지면 막 흔들리잖아요. 네. 그 나경원이가 지진 지른지가 돼가지고요. 이게 굉장히 불안한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쉽게 보면 안 된다니까.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야. 그러니까 나경원이가 불출마 선언이라는 결정을 내린 거. 예. 예. 그것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 그거는. 물론 뭐 제목에도 뭐 외압 이야기도 있었지만은 물론 외압도 있는 건 분명하고 그다음에 개인적인 사정도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사정이라는 거는 뭐 이거 뭐 다 그 나경원과 관련된 이거 뭐 그래 가지고도 안 되면은 뭐 다른 또 그걸 할 수도 있잖아요. 뭐 검찰 공화국이라 그러는데 네. 자료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다음에 또 남편이 뭐 지금 뭐 부장 판사가 그래 하고 있다면서요. 아 무슨 전화가 소리 들립니까? 전화 소리가 들려요? 아하, 벨소리가 나요? 잠깐만 기다려보십시오. 아닌데? 그리고 네네. 그 남편이 아닙니다. 예, 예. 법관인데, 예. 그, 저, 대법관 후보로 뭐, 거론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거론이 되는 건 아닌데 뭐 나경원 본인이 그렇게 기대를 하는 건지 나는 모르겠어요. 네. 그런 개인적인 사정하고 밖에서 이거 압력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이건 명확한 공직선거법 위반이야. 왜냐면 저 윤석열 대통령 2018년도에 서울중앙지검장 할 때 예. 박근혜 대통령을 그때 그냥 그 재판을 할 때 네. 공천 개입 그게 공직선거법 위반이라 해가지고, 예? 물론이죠. 그거는 이제 3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그게. 그런데 이거 2년을 선고를 저 받아냈거든요. 네. 예? 그 장본인이야. 그럼 이분이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구형을 한 사람인데. 그 혐의로. 예. 본인은 이거 당내 경선 개입은요, 5년 이하의 징역이야. 그게 공천 개입은 3년 이하의 징역이고, 예, 예. 당내 경선에 개입하는 거는요, 공무원이, 네. 대통령을 포함해서 공무원이, 당내 경선에 개입할 게는 5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배에 가깝게 무겁다고. 예. 근데 이거 당내 경선에 명확하게 개입한 거라, 대통령이. 어떤 측면에서? 그 비슷한 표현을 그 측근들 통해서 계속 한 게, 이게 일전에 그게, 네. 뭐, 유승민 의원이 또 하니까 유승민을 출마 못하게 하려고, 네. 뭐 하면서 또 방해한 거, 그 다음에 룰 바꾸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전당대회 룰까지 바꿨잖아요. 네. 유승민이가 도저히 그 새로운 규칙에 의해서 경선을 했을 때, 네. 유승민 전 의원이 당선될 가능성이 없도록 만든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결선 투표제까지 집어이어가지고 그다음에 그 전에는 30대 70으로 네. 당원 투표 70%에 일반 여론조사 30%를 했잖아요. 그렇죠. 7대 3으로. 그때 그 재정할 때 다 그런 필요해서 한 거거든. 왜? 당에서 아무리 경쟁력이 있어가지고 당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네. 일반 국민들이 결국은 총선이나 이런데 네. 인정할 준 그 여론이 중요하다 해가지고 감안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걸 다 없애버렸잖아. 오로지 당원들 투표만 왜 일반 여론조사는 유승민 의원이 워낙 월등하게 우세하니까 네네. 그걸 없앴단 말이야. 예. 그다음에 이제 그래도 조금 불안하니까 결선 투표를 없앴거든 그동안. 그렇죠. 결선 투표를 해서 또 정한다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면 유승민은 확실히 지킬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을 한 것 같아요. 예, 예. 지킬 수 있다. 그런데 하여튼 유승민 그러다 하니까 또 나경원이 뜨니까 또 온갖 지금 그냥 뭐 측근들 뭐 차지철 장제원 뭐 김대기 비서실장 그다음에 조선 의원 막 대거 동원하다시피 해가지고 그렇게 그냥 난타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거는 이거 대통령 뜻이 아닌데 그렇게 하겠어요?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징역 5년. 예. 공직자 선거법. 공직선거법 위반. 위반이다, 이게. 그렇죠. 응? 이거 말이죠. 나중에 정권이 네. 유지를 해서 다른 사람이 또 그 당 출신이 대통령이 되든 예. 아니면 정권 교체가 돼가지고 지금 야당 민주당에 정권이 넘어가가지고 다른 사람이 대통령 하든 누가 하든 간에요. 네. 이 문제 반드시 짚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 문제가 참 그 뭐라 하면 좋을까. 불씨가 될 수 있다 이거죠. 불씨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굉장히 그 내는 악수를 둔 게 분명해 보여요. 예. 그리고 이 윤석열 대통령이요. 윤석열 대통령의 캐치프레이즈가 뭡니까? 네. 공정이잖아요. 공정. 대선 때부터 공정. 자유와 공정이지. 예. 공정이 단 하나 뽑으면 공정이에요. 그런데 예. 이분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청와대 이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최근 당내 경선까지 네. 공정하고 정면을 배치되는 거예요. 불공정한 거야. 네.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가당착이야. 네.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거 다 뻔히 보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 일반 국민들의 수준을 너무 쉽게 생각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위험한 거지. 근본적으로. 굉장히 근본적으로 국민을 어떻게 보는 거야? 이거 뭐 국민이 어떻게 볼 것인가? 나는 그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되거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좀 겸손하면은 네. 국민들 그 이거 이랬을 때 우리 국민들 수준에 이거 도저히 이거나 또 상식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공정 상식. 그렇죠. 이게 국민 상식에 맞지 않다. 이거는 내가 보니 또 무리하는 거다. 이러면 좀 이렇게 그걸 할 텐데 네. 막 그냥 대시해버리잖아요. 마치 그 군사작전을 하듯이.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군사작전보다도 검찰에서 검사들이 그러니까. 범인 하나 딱 잡아가지고 때려잡듯이. 그렇지. 네? 흔히 말하는 그 관역을 정해가지고 그렇죠. 그 파렴치범으로 만들어서 몰아가듯이. 그렇지. 검사 근성. 아, 그게 너무 위험하다니까. 그게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네, 네, 네. 너무 위험해. 근데 주변에서는 누구도 브레이크를 걸지 못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그 브레이크를 지금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걸고 있는 데가 윤창중 칼럼스랑 TV다 이거야. 그렇죠. 예? 네? 네. 이런 네. 소리를 하는 데가. 없어, 지금.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보수 유튜버 네. 제가 요즘 잘 안 듣는데요. 아니 보수 유튜버뿐만 아니라 천편일적으로 그냥 무조건 윤석열 지지고 뭐 정광훈 목사니까 아직 막 그러고 있고 아이고 나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러든 말든 간에 예 네, 그건 뭐 네, 우리는 정도를 함부로. 이제 가는 건데 우리는 그냥 정도로 예 네. 우리는 이게 보인단 말이야. 그럼. 이러한 독재적 기지. 예. 내가 아침 방송에서는 윤석열 신독재라고 그랬는데 예. 그 윤석열 식의 독재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그 저류를 좀 파고 들어가 보면 예. 이게 마치 범인 수사하듯이 그 꼭 그런 것 같아. 완전히 몰아붙이는 거야. 그 표정 하나 제가 하면 뭐 유승민 그런 식으로 예. 작살내고 무너뜨리고 또 나경원이 그냥 또 다른 방법으로 막 예. 유승민은 그냥 룰을 바꿔가지고 작살내버리고 나경원은 막 그냥 전 막 그냥 집단 린치처럼 아니 이제 이준석과 유승민은 보수의 공적이니까 예. 그것은 큰 문제가 없이 넘어갈 수가 있었는데 나경원이가 박 대통령 탄핵의 앞장선 인물이긴 한데 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원죄라고 해가지고 나경원이가 이 윤석열 정권에서 탄압을 받고 있는 거 네. 이걸 공정하다 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나경원 뭐 우리가 뭐 제 개인적으로는 나경원 의원도 좀 알아요. 저하고 하여튼 좀 근데 심지어는 나경원 의원한테 내가 개인 문자를 보낸 적이 있어. 최근에 완전히 또 문자 보내가지고 또 그래 출마 선언을
하시면은 아하. 정말 상징적인 장소에서 해라. 그런데 우리 윤 대표님이 시청에 갔대. 나는 그걸 뭐 그 전에 보냈거든 문자. 한 일주일 전에 보냈어요. 이화장에서 해라 이화장에서. 이 정부의 정체성을 나는 도저히 모르겠다. 그 왜? 내가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이승만 대통령 자체 그 함자를 네. 한 거론도 잘 안 하신다. 그러니까 나는 도대체 이 정부의 정통성과 정체성이 난 솔직히 좀 어물이 든다. 그러니까 네. 당신 그 그냥 해버려라. 차별을 해버려라. 그렇게 내가 저 근의를 한 적이 있어요. 나경원. 그런데 그 정도 조금 안다고. 아. 잘 아는 건 아니고 친하게 그냥. 전화번호 정도는 아시고. 그런 정도는 제가 저 연락을 할 수 있는 사이고. 유성민 의원도 제가 제가 만나지겠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은 괜히 좋더라고. 아주 그 예의도 있고. 또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하여튼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게 문제가 아니고. 아니, 왜냐면 그 정치인은 개인적인 그는 개인적인 거고 더 공적인 영역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국민들은 그걸 보고 절대 뭐 특히 보수층에서는 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그 문제가 있고 뭐 등등해서 배신자 프레임에다가 해서 막 유승민 특히 또 이준석 막 이건 완전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정도로 네.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 좀 당연하지 그거는 공직인 영역에서 활동한 것 가지고 우리 판단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나경원에 대해서 정면 평가를 안 하시는구나. 내가 나경원이가 불출마 선언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 네. 어떻게 평가하시냐고 내가 여쭤봤더니 네. 지금 말씀을 계속 돌리는 거야. 아니, 돌리는 게 아니고 당연히 불출마 선언하는 거는 이게 내가 귀신이요. 개인적인 내가. 사정이 있고 그다음에 외압이 있고 내가 정치 위원회 이게 작용을 해가지고 네. 본인 판단을 그렇게 끌어낸 거야 이게. 아니 그러니까 나경원이가 불출마 선언을 하게 된 거 네. 그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냐고 여쭤봤는데 자꾸 무슨 윤석열 욕을 하고 있어. 불출마 선언한 거 자체는 네. 악수를 든 거지 나경원 의원도. 그것도 하나 본인한테 하나의 기회인데 기회인데 이거 정치인은 그냥 용기 있게 그냥 도전하는 거 아니에요. 야. 그런 강단이 없는 거지. 나경원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표현하듯이 도리도리 하잖아요. 예, 예. 예? 나경원도 50% 100%야. 이게 좌고우면 하다가 결국은 불출마 악수를 둔 거야. 그런데 앞으로 뭐 어떻게 나경원이 그 정치적인, 정치인으로 은퇴한 것도 아니고 정치적인 욕심이 있을 텐데 앞으로는 어떻게 갈지 나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거는 절호의 기회를 날려버린 거예요. 나경원은. 예. 이번에 출마를 해서 설사 안 되더라도 네. 정정당당하게 한번 경선을 해서 자기 그 생각을 알리고 말이죠. 자기가 뭐 정통 보수의 뭐라고 그랬죠? 원류. 원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거 답게 메시지는 내면 되는데 그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거죠. 그럼 뭐 5년을 기다렸다. 그러니까 그 정통 보수의 원류라고 나경원이가 주장했잖아요. 예, 예, 예. 한마디 말하면 정통 보수의 원류가 그것밖에 안 되는 거야. 응? 그러니까 그게 참. 난 나경원에 대해서는 나는 아주 절망적이라고 봐요. 내가 보기엔 끝난 것 같아. 이게 이제 나경원도 내가 이제 자세히 보니까 뭐 원내대표도 세 번째 만에 되고 서울시장도 세 번 떨어지고 하는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예. 근본적으로 왜 이런 결정을 내리느냐 이거예. 그건 뭐냐면 정말 이 지구상에서 혼자만 남아 있구나라고 하는 엄청난 시련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인 거야. 네, 그게 웰빙이다 이제. 네, 그게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많은 거야. 네, 이렇게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잃을 것도 많고. 네. 이 지구상에서 나만 존재한 나만 있구나 나만 홀로 있구나라고 네. 하는 어떤 절대적 고립감 절박감이 절대 고독
이 상황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일부의 이 탄압에 예.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 같네. 아, 나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예. 제가 이제 그 한계야. 한계. 예, 한계야.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이분들이 결국은 이 삼김 시대를 구가할 수 있었던 게 예. 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탄압도 있었지만 예. 결정적으로 전두환의 출연으로 예. 완전히 그냥 고립 상태에서 있었거든. 그 초토화되다. 초토화된 거지. 예, 예, 맞아요. 그걸 견뎌낸 거예요. 그러니까. 응? 예. 그냥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나경원이가 또 보여준 거야. 예. 그냥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예? 뭐 심지어 뭐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잖아. 예. 지금 뭐 제 양말은 뭐 정치 입문한 지 1년도 안 돼가 대통령까지 되려고 누가 알았어요. 근데 예. 그 강단을 보여준 거거든. 그 뭐야 그 저 예? 검찰총장 할 때 예, 예. 추미애 법무부 장관하고 막 맞서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살아있는 권력에 그 정도로 맞설 수 있는 게 쉽지 않거든. 그렇죠. 자기 다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럴 게. 근데 그걸 한 거 거기서 이게 상당히 그 민심이 많이 모아진 것 같아요. 아, 거기서 윤석열 정치인의 승관 정치인의 공통점이 딱 그거. 그렇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결과적으로는 네. 대통령이 되는 데에는 결단을 잘 내린 거지. 근데 그게 너무 쉽게 이루어짐으로써 그렇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쉽게 이루어짐으로써 지금 죽을 쓰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네? 노름하다가 저. 딴 돈을 쉽게 쓴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예, 쉽게 이룬 거는 쉽게 썼버려요. 네. 예.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란 자리는 예. 평생 정치를 했던 사람들도 예컨대 김영삼, 김대중도 들어가서 그 안에서 완전히 실패했잖아요. 예.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 맞아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걸 보면은 정말 어떤 상상할 수 없는 실패가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정말 불길한 생각을 요즘 갖지 않고 계세요? 아, 저 불길해. 한마디로 불길해. 특히 이 나경원 사태로 인해서, 아, 그렇게 판단을 저렇게 위험하게 하나?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안철수가 벙 뜨면서 네. 이게 막 지금 그 국민의힘 그 전당대 판도가 막 요동을 치고 있잖아요. 완전히 흔들렸지.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지금 컨트롤하지 못하게 돼 있는 거야. 스스로. 컨트롤 못해. 그럼 지금 저 안철수로 또 그럼 마음에 안 든다고 또 개입할 거냐? 그건 눈물이잖아.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이지. 이게 뭐냐면 정권이 경직되다 보면. 예. 정권이 경직되다 보면 그런 악수를 범합니다. 또 맞들이 가지고. 네. 야, 참 큰일이다. 그런 것을 많이 본 거예요. 예컨대 전두환 정권 때 학원 안정법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예, 네, 학원 안정법. 네. 이게 학원이 계속 전두환 정권에 도전을 하니까 네. 이것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이제 학원 안정법이었거든. 그게 그 대학생들 대모 못하게 하는 거. 못하게 하는 거. 아, 맞아, 맞아. 네? 예. 그게 막 대학생들 대모 주동자 이런 사람 막 군에 막 입대 시키고. 그런 거죠. 강제로. 아예 학원 안정법이라는 법을 만들었어. 법안에 그게 있는구나. 그러면. 예. 그걸 만들었으면은 전두환 정권은 뭐 더 불행해졌죠. 그거 안 만들었어요? 아니, 그 백지화 됐지. 하려고 그러다가. 네, 네. 그랬구나. 오케이. 그러니까 당시에 전두환이라고 하는 정말 철권 통치자. 그렇죠. 그 스트롱맨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거 하게 되면 정권이 굉장히 불행해진다. 아.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예?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게 백지화가 됐거든요. 근데 요번에 나경원을 저렇게, 그야말로 초토화를 시킨 걸 보면서 어느 누구도 이 견제를 하지 않고 집단적으로 완전히 조폭, 린치, 집단 조폭, 이 폭력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없네요, 브레이크가. 그런 게 지금 이게 잘못 생각하는 게 일반 국민들도 그렇고요.
군 출신 대통령들은 말이죠. 네. 일방통행으로 완전 독재하고 남 말 자기도 잘 안 듣고 천만의 말 반대야. 천만의 말씀. 다 우리 군에 저도 오래 있었지만은 회의를 하더라도요. 지휘관은 얘기 안 해요. 다 들은 다음 마지막에 예? 마지막에 정리해서 딱 간명하게 하지. 네. 서두부터 막 결론 다 끌어면 뭐 덕으로 따로 치고 회의가 안 되지. 토론회 안 돼요. 지금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게 문화가 숙달돼 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하는 거 보니까 반대야. 이분은 처음부터 자기 결론부터 얘기하는 것 같아. 얘기도 잘 안 듣고.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게 의사결정이 잘못돼 가는 거지 지금. 이미 결정이 먼저 내려지고. 그러면 절대 결론이 먼저 내려지고. 또 끝날 때 또 한바탕 퍼붓고. 그 굉장히 위험한. 그래가지고 거. 하루에 수만 자의 이 육성이 그대로 날 것으로 공개가 되고 있잖아요. 그게요. 군에게서 죄송한데 네. 미국의 그 교육기관들 있잖아요. 뭐 해군대학이다, 육군대학이다, 국방대학이다 등등 있잖아요. 고급 장교들, 중령 대령, 네. 심지어 장성도들 하는데 공통감이 있어요. 디시전 메이킹 프로세스라고. 이만해 책이. 그걸 또 가르쳐. 거기 다 그렇게 놔요. 그런데 이 저 검찰들은 그런 걸 그런 절차, 의사결정 절차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보니까. 그냥 뭐냐. 야 이거 기소해. 뭐 한번 뭐 맞춰서 기소하고 뭐 이런 거 숙달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의사 결론을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절차나 이런 게 개념이 없는 것 같은 사람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나는 굉장히 이거 위험하다는 게. 근데 국가 통치를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엄청난 국가 이익 걸리고 국민의 생명이 걸리는데 이런 의사결정을 자기 즉흥직으로 직감에 의해서 예를 들면 자기 경험에 의해서 그냥 무조건 결론부터 내려놓고 그 회의를 한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번에 나경원 전 의원이 이렇게 무너지는 걸 보면서 예, 예, 예. 우리가 충분히 예측한 거지만 다시 한번 절감하는 게 정치라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하는 게 그래 네 목숨을 내놔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 제가 그 현장을 목격했던 사람이란 말이야 응? 41년 동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청와대도 현장에서 있었고 그럼요. 또 뭐 언론사 그 네. 내에 있고 또 국회도 있었 아 그럼요 국회도 그만했던 거죠 그러니까 YS가 예, 예. 신민당 총재를 했던 거예요 예? 네 그러다가 전두환이라고 하는 육군 소장한테 네. 박살이 난 거야 그거 진짜 근데 원래 YS가 굉장히 오래 있던 그 국회 구선을 하면서 그전에는 구선이 안 했지. 한 6선, 7선 때까지. 예. 가장 오래 있던 데가 어디냐면 국방위원회예요. 아, 와이사 주로 국방위원회에 국방위원회 있었어요. 아. 아주 젊었을 때부터. 근데 옛날에 그 국방위원회 보니까 네. 뭐 대충 보니까 중량급 국회의원들이 국방위원회 그러면 YS 뭐 예. 이철승 뭐 예. 그런 맞아, 분들이 맞아. 이제 국방위원회를 했는데. 맞아요. 뭐 원내대표 이런 사람들. 그러면 네. YS가 전두환 대통령 같은 그 육군 소장한테 그렇게 박살할 줄은 몰랐던 거야. 기가 막힌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상도동에서 이제 강제 그 연금 자택 연금 조치를 당했어. 아 옛날에 연금했었지. 그렇지 연금. 집에서 못 나오게. 못 나오게. 요즘 그런 거 진짜 많이 잊어버렸어요. 네. 그 자택 연금을 할 때에 그 법에 나와 있나 연금이라는 아니요 그냥 하면 되는 거니까 옛날에 네. 네. 중앙정부 통해 가지고 그렇죠 네. 그 연금을 할 때에 내가 이제 그 27, 8살 정치부 기자예요 예. 그때 YS를 목격한 거예요 그 집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야 네. 아 답답하겠다 이 양반이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가 아 네 그러니까 지금 뭐 현존하는 정치인들이 뭐 그런 가시밭길을 걸어온 사람들이 지금 보수의 원로라는 사람들도 네, 사실은 네. 전부 다 웰빙이야. 그러니까. 그때 YS가요. 야. 이 5.18의 진실 규명을 위해서 책임자 처벌.
탄식에 들어가더라고. 어? 아, 5.18 책임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 계엄군. 그렇죠. 계엄군 처벌을 그 5.18 진상 규명과 그러니까 전두환의 가장 아픈 부분을 치고 들어가는 거야. 근데 임금 중에 그 전금 임금 상태에서 예예 예, 예. 야. 그때 다짜고짜로 단식을 하는 거야. 1983년 5.18. 5.18에 맞아 가지고 다짜고짜로. 근데 신민당 총재를 했는데 그 따랐던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배신하고 한 명도 찾아오지 않았어. 그게 10% 이제 군부 정권에 예예 예, 예. 저렇게 해봐야 우리만 다친다 이래 생각했겠대. 그렇죠. 대부분 다 배신한 거야. 예. 그때 뭐 신상우 뭐 다 완전 상두동계가 다 배신했어. 야. 근데 YS는 이 국회의원 제조기잖아요. 자기의 비서나 자기 이게 YS는 국회의원들을 엄청나게 많이 만드는 거야. 다 그게 YS가 만드는 거야. 예. 근데 한 명도 찾아오지 않고. 그랬어요? 거기를 지킨 사람은 누가 있었냐면 최기선이라고 나중에 인천시장. 최기선 예. 비서. 예. 비서. 예. 그다음에 이원종, 홍인길. 이원종은 법조 출신이죠. 검사 출신. 아니 그 이원종 말고. 아. 그 정무 나중에 정무수석했던. 아 이원종. 예. 그 예. 이원종. 예. 그다음에 이제 홍인길, 장항로 이 소위 말하는 마당 세대만 남은 거예요. 예? 진짜. 근데 그 5.18 그 성명서를 이제 뭐 어디 인쇄할 데도 없으니까 이걸 써가지고 최기선 비서가 밖에 나가서 그걸 복사해서 이게 들고 와서 그걸 이제 호치키스로 그때는 복사기도 없던 시절인데. 없던 시절이지. 그럼 뭐 어디서 뭐 밀었나? 하여튼. 밖에 나가서. 예. 그걸 가져와, 복사해서 이제 가져온 거지. 예. 소위 말하면 가리방을 긁어가지고. 가리방, 그러니까, 가리방. 내가 그걸 다 목격한 사람. 아, 진짜. 그때 YS하고 최기선 두 사람이 앉아가지고, 최기선이가 딱 내밀면 YS가 호치키스로 찍고. 직접. 내가 그래서 뭐 몇 페이지가 몇 페이지 되는 모양이구나. 한 두 페이지 정도. 아, 그걸 딱 찍었네. 한 두 페이지, 세 페이지 정도. 그걸 호치키스로 YS가 찍은 거야. 아하. 박정희 대통령과 맞섰던 신민당 총재 YS가 그걸 둘이 앉아가지고 나는 그걸 다 내가 목격한 사람이야. 그런 과정이. 네. 그래가지고 다짜고짜로 죽음을 각오한 단식에 들어간 거야. 그럼 완전히 그냥 공격의 최선의 방어라는 개념을 적용했고. 생으로 굴러버리는 거야. 야 내가 죽어서. 오히려 전두환 정권에 잘 보여가지고. 네. 임금이라도 빨리 해제되기를 바라기 위해서. 네. 뭐, 예를 들면, 뭐, 아이고, 앞으로 잘할 테니까, 이거, 뭐, 그렇게 할 텐데. 완전 반대로 했구만. YS가 시킨 대변인이. 네. 민정당으로 갔으니까. 당시 민정당의 YS가 시킨 대변인이 아 그럼 다 민정당으로 다 다른 당으로 가버렸네. 다 가버렸지. 와 완전 그건 완전 배신이네. 네 그런 뭐 상황에서 YS가 다짜고짜로 그냥 단식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죽어서 전두환을 무너뜨리겠다는 거야. 와 그 참 대단하다. 대단. 그래가지고 권익현 씨가 네. 홍인기를 만난 거 아니에요? 그니까 그 민자당 대표. 그렇지. 홍인기를 만난 거야. 아. 네가 봤는데 진짜로 YS가 단식을 하느냐. 아하. 그랬더니 사실 하기는 또. 그렇지. 그랬더니 홍인기가 당신네들이 YS를 잘못 보고 있는데 저 사람은 죽는다면 진짜 죽는 사람이다. 잘못 건드렸다. 아. 야. 참. 그러면서 그 정도 강단이 있어야지. 그럼요. 그러면서 뭘 얘기했냐면 해외에 나가면 해외에 나가시라. 그러면 우리가 다 모든 걸 해결해 주겠다. 그러니까 홍인길이가 또 뭐라 했냐면 당신네들이 김영삼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김영삼이가 당신네들이 그렇게 해준다고 밖에 나갈 것 같으냐. 내가 볼 땐 죽을 것 같다. 네? 그래가지고 YS를 강제로
끄집어내가지고 서울대학병원에 입원을 시켰어요. 아, 강제로 이제 입원. 네. 아, 그래가 진짜 잘못되면 큰일 나니까. 아, 그래가지고 나는 그걸 다 보는 사람이야. 내가 27살, 28살 때에 그 기자를 하면서, 야, 정치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어? 맞아.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대학병원에서 23일 동안 단식을 끝내고 돌아와서 만든 게 뭐냐면 민주산악회라는 거야. 아, 그 민주. 그냥 산을 다니는 거야. 그때 그때 이제 그 이제 서울대 이제 나와가지고 태어나서부터는 임금 자동 해제되고. 아니 그렇죠. 조금 이제 풀렸지. 예, 임금. 도저히 안 되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풀어줬네. 정치 규제를 풀어준 거지. 그럼 전두환에도 그러니까 좀 유연성은 있네. 유연성 있었죠. 풀어주니까 이제 사면복권은 안 시켜주고 정치 활동만 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YS가 생각해 낸 게 뭐냐면 민주산악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아. 이제 산행을 하는 거야. 아, 어차피 이제 새를 규합을 해야 되니까. 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건 정말. 아, 술만 한 게 아니고. 아, 그럼요. 그건 정말 그것은 바위에 계란 던지는 거예요. 그걸 내가 다 본 거야. 그 젊은 윤창중 기자가 다 본 거야. 야, 이런 사람이 있구나. 이 전두환 탱크에 그냥 달려드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지금도 기억하는데 외교 구락부라는 데 있잖아요. 외교구락부 그 남산에. 남산에. 거기서 회의를 하고서 발표를 하는데 그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당시에 뭐 보안사 뭐 안기부 뭐 다 나와 있거든. 근데 거기서 안기부 정말 안기부 기자라고 그러거든. 안기부 기자가 YS한테 걸린 거야. 응? 외교구락부에서? 외교구락부에서 이제 회의를 하고 발표를 하는데, 안기부, 뭐, 안기부, 뭐, 보안대, 보안사, 뭐, 다 경찰, 예? 네? 다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최기선 씨가, 여기서 기자가 아닌 사람들은 나가달라고 한 거야. 당연하지. 예. 근데 그 사람들은 그때 거기 자리를 나가면, 완전히 이제 무슨 회의를 했는지를 보고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미친 척하고 딱 앉아 있는 거야. 어휴. 그러니까 이제 최기선 씨가 나가라고 한 거야. 야, YS가 발표를 하다가 딱 숨을 호흡하더니 내가 그대로 전할게요. 병력같이 소리를 지르면서 뭐라고 하냐면 전두환 그 개새끼가 이런 짓 하라고 시켰냐 소리를. 와. 어. 그 뿌락지 지사 하라고 그랬냐. 그렇지. 이제 뿌락지로 이제 와서 그 결과를 발표하는 거예요. 발표하는 걸 듣는 거야. 그것도 의도적으로 했구만. 들어가게 하든. 거기서 YS가 그건 뭐 의도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에. 딱 순간 뭐야? 그러더니 전두환 개새끼가 이런 짓 하라고 시켰냐? 뭐 소리를 지르는 거야. 아, 그 정치는 뭐 모든 말에 다 정치적 의미가 있지. 이야, 내가 그걸 보면서 정말 야, 재능적인 정치인이구나. 아, 정말. 아, 김대중 씨는요 전두환 무서워가지고 총선 나흘 전에 들어온 사람이야. 응? 그리고 또 옥중에서도 막 편지 보내고 항복 선언하고 예. 그것을 다 이끈 것이 YS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YS는 거기서 멈췄으면 정말 민주화의 거인이 된 거지. 그렇지. 근데 거기서 꼬리 내렸으면 YS는 없지. 없는 거지. 없지. 그 나경원의 이야기 좀 들어야 돼. 야, 그걸 그런 걸 뚫고 가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민주화 추진협의를 만들었어요. 민추협. 민추협. 그래가지고 나온 게 이제 신한민주당이야. 신민당. 그 민추협은 김대중 당하고 같이 공동대표 안 했어요? 말이 공동대표지. 에. DJ는 거기서 양다리를 거치는 거야. 당시 야당인 민한당이 이길 걸로 본 거야. 그래가지고 이쪽에는 민추협에는 김상현 씨를
권한 대행으로 바꿔. 김대중 권한 대행으로. 예? 양김의 공동 위원장 체제로 가면서 미국에 있으면서 김상현 씨가 공동 이걸 한 거예요. 그때 김상현 씨가 이제 뭐 이철 뭐 저 뭐 다 지금 서론이 어? 이게 다 김상현 씨가 데려온 거야. 김상현. 아, 김상현 씨. 아, 그냥 뭐 참. 그래 가지고 그럼 돌아가셨죠. 돌아가셨죠. 그 양반도 보통 얘기가 아닌데. 아, 그때 그래가지고 신한민주당을 만들더라고. 근데 신한민주당을 만들었는데 그 당사에 나갈 수도 없는 거야. 막아가지고. 그래도 이제 신한민주당이 뭐 전당대회를 하는데 그게 소위 말 용팔이 사건 아니에요. 아, 깡패. 아, 그 깡패들 동원해가지고. 동원해가지고 이제 전당대회 못하게. 아, 맞아. 그때 이제 안기부장이 되면 장세동이지. 옛날 얘기다, 참. 장세동. 예, 예. 그리고 장세동 씨가 YS 선거 때 또 감옥에 한번 갔다 왔지.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장세동 안기부장이 공작을 했구만. 깡패 동원. 그렇게 한 걸로 당시에 이제, 뭐 알려진 거죠. 완전 그런 것을 나는 본 사람이야. 예. 어? 참, 정치 역사의 산증인이시다. 그런 걸. 어? 예. 이 어려움을 그런데 지금 이 대명천지에서 내가 볼 때는 나경원이가 이 정도의 외압에 굴복할 것 같으면 그건 정치할 자격이 없는 거야. 깔면 안 된다 이거네. 예. 절대 그게 안 되겠네. 절대 안 되는 거야. 예. 그 정도 강단이 없어가지고. 예. 야, 참. 그런데 여기서 이 장면에서 내가 박근혜 대통령을 소환하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박근혜 대통령 MB 정권 5년 동안 MB 정권 탄압에 견뎌냈잖아. 예? 네. 그때 그렇죠. 뭐, 이재호, 뭐, 저, 이상득이, 뭐, 정종복, 이방호, 뭐, 어? 그 친이계의 전행에 견뎌낸 거야. 어? 그렇죠. 핍박을 극복한 거지. 핍박을 이룰 말할 수 없었지. 맞아. 그러니까 또 대통령이 된 거지. 침밖에 다 잘라버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서 살아남은 거야, 거기서. 아,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강단도 보통이 아니야. 그걸 내가 다 본 거 아니야. 맞아, 맞아, 맞아. 나는 그걸 견뎌내는 걸 보면서, 아, 이 사람 대통령 되는구나. 아. 맞아, 맞아. 그게 뭐냐면, 이명박 정권이 출범해가지고, 세종시 옮기는 거. 그걸 백지화하려고 한 거 아니야. 거기에 딱 그대로 맞선 거 아니야. 자기가 유세 가서 약속을 했다. 그렇지. 이 정도에 무너지는 건 이건 참 진짜 그 비교도 안 되는 이 비교도 안 되는 거지. 진짜 이게 약한 이 그 정도 외압 가지고 아 이걸 끝난 거야. 이거는 핑계가 안 되네. 핑계가 안 되는 거야. 이 정도 갖고 무너지면 이건 이야기 안 되는 거야. 말이 안 돼. 기대도 안 했지만은 기대도 안 했지만 아니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바라지 않으니까 불출마해야 된다. 이 논리가 지금 이게 무슨 논리냐고. 참 코미디, 코미디. 그래서 이게 참 그 어떻게 됐든 간에 나경원 의원 이 사태로 인해 가지고 그 우리 저 보수 정치권에는 상당히 이게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게 틀림없어요. 그렇죠. 네. 굉장히 어떻게 나는 돌아갈지 모르겠는데. 네. 이게 심상찮다니까. 굉장히 그 윤석열 정부의 상당히 악수로 자충수로 작용할 거 아니고 자생자박이지 이것도. 이건 정말 윤석열 정권이 잘 되라고 하는 고언인 거지. 이러면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저는 얼마지고 고언을 해야죠. 고언을 완전히 경직돼 가지고. 네. 이건 이러면 안 되는 거지. 그게 완전히 윤석열 저 주변에. 네. 사람 정리부터 차지철 같은 놈도 좀 잘라내고 또 멍청한 뭐 내시 같은 놈도 잘라내고 좀 똑바른 놈, 어? 똑바른 사람, 어? 그리고 소신 있는 사람, 직언할 수 있는 사람 갖다 놔야 돼. 그래. 네. 아주 노련한 전략가. 그러니까 전략가. 그러면서도 아주 올곧은 사람. 그다음에 정직한 사람. 정직한 사람. 네. 이런 사람들을 윤석열 주변에 앉혀야지. 그게 윤석열 정권의 그저 안전 역할을 하는 거지. 근데 지금 상태로는 굉장히 위험하게 지금 가는 거야. 박정희 지금 뭐 중권에 마지막에 그 막 그냥 차지치러 갔던 놈 때문에 결국 본인한테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자,
참 걱정이 많이 되고. 각하 이따위 버리지 같은 자식을 데리고 정치를 해서 되겠습니까? 김재규가 그래 했잖아요. 어? 그 내부에서 그냥 이렇게 일어나 문제가 생기잖아. 그 내부 분열이지. 내부 붕괴. 지금 그걸 영어로는 이제 인플로전이라고. 인플로전, 인플로전. 예. 네, 그, 예. 내부 붕괴. 내폭, 내폭. 내폭. 예. 네. 내폭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지. 자, 이제 주제를 바꿔가지고. 예, 예, 예. 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유에이에 가가지고 한 발언. 아, 예, 예. 예. 거기에 대해서 오늘 주호영이가 막 신경질을 냈어요. 예. 왜 이렇게 이거 갖고 좀 문제를 삼느냐. 주호영이가 뭐라 했냐면은. 네. 이거는 저 유에이가, 이란이 유에이 적이라는 얘기는. 저 전 정의당 의원, 김종대 의원이 얘기한 거다 얘기했어요. 가. 또 김종대 의원은 그걸 또 받아가지고 맞다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 그런데 이게 유해의 문제 이거 진짜 간단치 않아요. 이것도 참 내 SNS 그걸 잘 안 올리는데 이것도 작년 9월 21일 뉴욕 때도 마찬가지거든. 뭐 바이든 날리면 뭐 하여튼 근데 아 내가 보니까 딱 대통령 말실수 했어. 바이든 날리면 그게 진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 XX 뭐 쪽팔리네 이런 발언 자체가 실수한 거잖아요. 네. 대통령 닿지 못한 대통령의 품격에 맞지 않은 말을 쓴 거잖아요. 아무리 네. 그냥 지나가듯이 얘기를 했지만은 그 많은 기자들이 있고 외국 정상들이 있는 그 기자회견장에서 그 말 조심해야지. 그 말 실수한 거 그러면 현장 종결 귀국하기 전에 이거 저 잘못한 거 최소 해명이라도 하고 돌아오는 게 맞다. 그렇지. 그래 국내 문제 전혀 말할 수 있다 그랬거든. 네. 그걸 안 하는 바람에 MBC 기자가 또 뭐 그 항의를 질문을 하고 또 뭐 대통령 전기 탑승을 또 안 시키고 그다음에 나중에 그 해가지고 도스티핑 그걸 때문에 도스티핑 지금서 5개월째 중단해버렸잖아요. 네.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전화 이전하면서 약속한 소통 이 자신을 이 자체를 자기가 부정해 버렸다니까. 네. 자, 그거를 현장에서 종결하고 아 나도 그 참 내가 말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조금 그 좀 그런 실수가 있으면 그걸 좀 그 인정한다. 네. 아, 그 정도 하면 끝이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정하면 또 넘어가거든. 안 하는 바람에 문제가 자꾸 악화됐다고. 근데 유해 이 발언도 있잖아요. 아 내가 저 진짜 그 장병들한테 좀 이렇게 좀 이게 좀 실감 있는 얘기 하다 보니까 북한이 우리 적이 예를 들면서 유해도 적이 있다 이란이다 얘기를 했다 그런데 약간 좀 지나친 감이 있었다. 내가 좀 그 말을 좀 앞으로는 저 가려가면서 하겠다 정도 하면은 끝나는 거야. 안 하니까 유해에서 이거를 완전한 무지라든가 이거 뭐 개명을 기다리겠다 또 해명하니까 뭐 뭐랬지 불충분하다 실수를 바로 잡으러 했지만 불충분하다 한국과 계속 이런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 조영 은혜 대표가 한 얘기가 네. 이게 저 김종대 의원 주장들 하면 이게 사실인 거야. 이게 2009년에 바라크 원전 수자로 갔을 때 이명박 대통령하고 유해하고 군사 비밀 협약을 했다는 얘기가 확실하대요. 그래서 한마디로 유해가 공격을 받으면 우리가 자동 개입해서 방해해 주겠다 이런 약속이야. 그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네. 이거는요, 이 군사 비밀 협약 이거 해가지고 자동 개입한 거는 이거 그 헌법 위반이야. 국회 동의 없이 파임 못 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네, 네. 이거를 자동으로 하겠다는 건 이건 헌법 위반에다가 1급 군사 비밀 위반이래요. 이게 1급 비밀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 또는 우방 국가에 무력 침공이나 전쟁을 유발하게 할 우려가 있는 군사 정책 및 군사 외교에 관한 사항 이렇게 돼 있어요. 1급 비밀이. 이거를 대통령이 그냥 이런 뭐 사실이면은 노출해버린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군사 기밀 보법 위반이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아, 법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거야.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이. 어허. 헌법 위반에다가 군사 기밀 보법 위반에 적용될 수 있다니까요. 아, 또 그렇군요. 그런데 단순한 말 실수를 만 치부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이거야. 근데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 해명하지 못한 것이
현장에서 끝나고 왔어야 된다 이거야. 예, 예. 그 저 유엔 그 말실수와 마찬가지로. 근데 이걸 안 하고 이제 계속 일어나서 우리 그 주 일하는 대사 초청하고 항의하고 또 우리 대상 안에서 또 서울 주재 저 일하는 대사 초청하고 막 계속 지금 이 파문이 꺼지기는 그냥 계속 커지고 있는 거야. 근데 지금 적당히 뭐 듣고 그냥 이란 측이 오해고 뭐 이런 얘기 치부해 하잖아요. 그렇게 안 끝난다니까. 이란이 있잖아. 이란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대충 알잖아요. 네. 페르시아 제국이잖아요. 옛날에. 그 막강한 페르시아. 예? 근데 이 얼마 자존심이 강하겠어요. 이 국민들이. 인구가 8천만 내라는데 대국이지 않습니까? 자존심이 엄청 강한 나라야. 그 한마디로 자존심을 긁어버린 거야 이거. 그리고 이란은 우리나라를 최고의 나라를 보잖아. 그리고 우리나라 뭐 중흥이니 뭐 대장금이니 뭐 시충률이 심지어 90%까지 이란 전국민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만큼 우리나라를 좋아한대요. 예, 예. 이란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그런데 그 이 말 한마디 하는 바람에 이걸 뭐냐 억지자 놔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UAE에서 이번에 37조 원 뭐 수주했다고 계속 선전하지 않습니까? 예.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유무행에 국익 손실이 초래됐다는 걸 나는 보는 거예요. 하. 그 말 한마디가. 한마디에. 그러니까 다, 바로. 다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주워 담았으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한차.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이라도. 예. 이란 떠나기 전에. 예. 제일 좋은 건 이란 떠나기 전에. 이란 떠나기 전에 UAE를 떠나기 전에. 아, UAE 떠나기 전에. 딱 한마디 해명하면 돼. 그래도 다른 사람 시키면 안 돼. 그렇지, 본인이. 외교부 또는 뭐 대통령 대표 본인이 직접 저 작년 저 뉴욕 사건도 마찬가지고. 예. 본인이 직접 아 정정당당히 하라 이거야.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확 평소에 하는 행보를 보면은 굉장히 시시하게 보이잖아요. 뭐 이런 건 너무 비겁해. 신사답지 못하다니까. 아니 이것을 본인이 얼마든지 해명할 수가 있잖아요. 할 수 있지. 어. 아, 사람이 누군가, 아, 윤 대표님이든 저든 다 말 실수할 수 있고 또 실수하잖아요. 그럼 나는 내 같은 경우는 바로 나 그걸 인정해버려. 그런데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서 말 실수를 한다는 건 그건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없는데. 그래도 또 실수가. 이건, 예. 이건 지금 우리 건국 70 지금 5주년이 되는데. 예, 예, 예. 건국 75주년 통틀어서. 예.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서 이런 발언으로 지금 이런 그런 적이 없지.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다니까요. 없어요, 없어요. 전혀 난 내 계획에도 없어요. 어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야 지금. 예, 예, 예. 어? 지금 왜 이것을 왜 문제를 삼느냐라고 얘기한다는 건 정말 이건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지금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봐줘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 아니지. 더 크게 저 윤석열 대통령한테.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 왜 이란의 입장에서 얘기하느냐 이거야. 아니 이란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철저하게 우리나라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나라 국익 입장에서 그거 대통령 입장에서. 이 왜냐하면 이 문제가 빨리 이거 수습이 안 되면은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본인한테 굉장히 안 좋게 작용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국가 이익에도 굉장히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아까만 얘기했지만 37조 유해에서 이번에 수주한 거 그 몇 배로 이걸 더 대가로 치울 수도 있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거야. 예를 들면 이란이 자존심 엄청 상했는데 아 그래? 야, 호르무즈 해협 그거 한국 선박 그 통행 금지시켜 하면 어디 갈 거예요? 예를 들면 또 실제 한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러고도 남을 나라지.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고. 예, 예. 그리고 저 그 이란이 그동안에 외교한 거를 보면 특히 미국하고 세계 최강국 대안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강하게 해요. 그냥 마장 떠버리잖아. 아 미국 같은 나라한테도 그 맞짱 뜨는 나라한테 대한민국이 아무리 그 세계 그 잘 나가는 10위권의 국가지만은 예, 예. 그 이란은 그렇게 대한민국을 그렇게 부담스럽게 생각 안 할 수도 있다니까. 신동보
제독을 독재라고 썼는 분이 계시네. 신동보 독재 충성. 어? 지금 나라가 개판이다. 이분이 지금 계속 지금 어. 이야, 정말 희한한 걸 우리가 지금. 아, 근데 이거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니까요. 그리고 청와대, 아, 저 청와대. 아니, 그거. 내가 이란이라 하더라도 네. 이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실수에 대한 그 종곡을 찌르는 그런 해명이 아니야. 외교부나 대통령실에서 내놓는 이야기가 격려 차원의 발언이었다는 거야. 근데 격려 차원의 발언인데 왜 UAE의 적이 이란이라고 하냐 이거야. 그게 말이 안 되잖아. 아, 장병기 격려하면 통상 여러분 진짜 좀 믿음직하다. 여러분들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리고 이게 우리 대한민국 대표에서 와 있으니까 한 사람한테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거다. 그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진짜 임무에 충실해 주기 바란다 하면 끝이야. 그 이상 격려할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자리에서 뭐라고 했느냐. 여러분의 조국은 UAE다. 이곳이. 이곳이 바로 대한민국이고 여러분의 조국입니다. 와, 말이 안 돼. 그게 무슨 말이야. 파병을 나갔는데 너희들의 조국이 UAE라고 그러면 그건 너무나 번지수 터진 얘기야. 아니 이게 무슨 법을 전공한 분이잖아. 이 법률가잖아. 법률가. 아, 법률 전에 상식적으로 뭐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다음 그게 주둔국의 국가의 적까지 규정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건 완전 주제 넣는 얘기야. 한마디로 내정 간섭도 아니고. 내정 간섭이지 그게. 그 한마디로 간섭이야 간섭. 내정 간섭이죠. 그러니까. 마블링인가 뭐 그러던데. 주제 넣는 얘기야. 마블링 아니라 메들링이지 메들링. 메들링 맞아요. 예? 이건 내정 간섭이지. 근데 참, 왜 그렇게, 그, 주책 없이, 그. 주책 없이. 한마디로 주책 없는 거예요. 아. 대통령이 됐으면은, 검사할 때 뭐, 그냥, 그 뭐, 검사 문화가 뭐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거 완전 틀리잖아. 국객을 그, 대표하는 분인데, 네.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좀 근위 있게 품위 있게 해야 하셔야지. 그거 다 대통령 그 지지라고 한 게 또 영향을 주잖아. 그래 저렇게 진짜 추측 없이 말실수로 연발을 해버리고 그리고 거기다 인정도 안 하고 해명도 안 해버리면 그렇죠. 국민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냥 억지로 해. 막 이해하십시오 이거야. 아 국민들이 우리가 뭐 그거예요. 그런 걸 보면 참 민주주의적 사고 체제가 아니에요, 그죠? 샵시하나. 윤석열 대통령의 그 어떤 그 사유 체계가 이 thinking 시스템이 일방통이야, 일방통이. 아, 민주적이지 않아. 아니야. 그리고 자기의 과오를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그게 어디서 출발한 거냐면 바로 검사에서 출발한 거거든. 검사에서는 기소해서 재판에 넘겨버리잖아요. 예. 거기서 무죄가 나왔어. 그럼 검사가 책임을 져야 되거든. 예. 근데 그게 그 어떤 원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 유일한 직종이 어디냐? 그게 검사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판사도 말이죠. 1심에서 유죄를 때렸잖아요. 2심에서 판사가 바뀌어가지고 무죄가 된 거야. 그러면 1심의 판사들이 책임을 안 져. 근데 그 과정에서 지금 검사나 판사에 의해서 법률적인 그 프로시주어, 그 프로세스에 올라타게 만든 그 사람은 엄청난 피해를 보는 거지.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검사 경험이 있거든. 제가 그 드론 잠 사건 때문에 검사 조사를 받았잖아요. 네. 그 나를 그 이렇게 조서 쓰고 하는 게 컴퓨터로. 예. 그 소위 수사관이죠. 네. 그 다음에 검사는 저쪽에 앉아 있고 있는데, 아, 도대체, 변호사를 데려갔는데, 자기 글을 안 밝혀. 이름도 안 밝혀.
그냥 그 아래 위로 막 훑어보면서 하는데 하도 내가 불쾌해가지고 내가 딱 항의됐다고. 아니 제가 지금 범인이냐고, 제가 지금 유죄 받았냐고. 그걸 지금 조사하는 거 아니냐. 그럼 좀 예의 바르게 해라, 예의 바르게 상대방한테. 아, 이거 이 항상 사람을 이렇게 대합니까? 내가 항의를 했거든. 아하. 그러니까 저쪽에 앉아있는 검사가 약간 휴식 시간을 15분 주더라니까. 검사가 아니라 판사가. 검사가. 아, 검사가. 그 처음에 조사받 첫날 조사받을 때. 아니 대통령 발언이라는 것이 실수할 수 있다고 보자 이거야. 실수해서는 안 되지만. 그럼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국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또 이와 관련된 관련 국가한테 설명하고 해명하고 그 문제를 진정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하는 자세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한마디로 안하무인이야. 검사 아, 오늘 세게 말씀하시네. 안하무인이야. 그리고 내가 한 번도 경험이 있는데 세월호 사건 났을 때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전화가 왔어요. 네. 제가 세월호 때 그때 방송 출연 좀 많이 했거든. 해설한다고. 근데 네네네. 자기 저 광주 지금에 와서 예? 그거를 좀 해달라 이거야. 저 도움을 좀 해달라는 거야. 조언을 해달라는 거야. 네. 그래서 그 광주까지 갔어요. 광주 가가지고 저 그 세월호의 그 선장부터 전부 수사를 광주 지금에서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 수사 자료를 이만치 내놓고 그 저 그 피의자들이 진술한 거하고 확인하는 거야, 내한테. 예.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전문가로 한마디로. 그런데 검사야. 수사관이 아니라 검사인데 한 4시간을 내가 조언을 해줬어요. 끝까지 자기 이름을 안 밝히더라고. 야, 그래. 나 이 사람 왜 아무거나 몰라 그러다가. 사람을 부르라고 자기들 도와주려고 또 출장비도 주더라고. 아하. 7만 원인가 주던데 자기들 필요해서 사람을 부르라고 자기 이름 신상도 안 밝혀. 그런 오만한, 그런 한마디로 오만한 거지. 문화가 그렇대요. 내가 다른 데 물어보니까 검사들은 안 밝힌대요. 그냥 한마디로 안하무인이지. 그렇죠. 나는 범인도 아니잖아. 자기를 도와주러 간 사람이잖아. 대통령한테 안하무인이라는 표현은 하지 마시고. 아니 검사 문화가 내가 경험한 거로는 좀 그렇더라 이게. 하, 그렇게 하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예. 예예. 예. 용산에서 다 시청하고 계시니까. 아, 시청하십시오. 네. 대통령 윤석열 김건희 그렇죠. 뭐 설선물도 저한테 보내왔던데. 아, 참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참. 아, 심동보 제동님한테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영부인 김건희 여사 공동 이름으로 예. 선물을 보내왔다고? 예, 선물. 이만하여. 어. 뭐, 보니까 설 인사 있잖아요. 예, 예. 인사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인사물이 들어있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쭉쭉 이렇게 특산물이 들어있어요. 열어보니까. 그러면은 그 용산에서 우리 심재동님을 관리한다는 거 아니야? 그게 그, 어? 관리. 요 주인물이라서 관리하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저도 헷갈려가지고, 내가 그 윤석열 대통령한테 굉장히 그 쓴소리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왜 보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거 받았다고 수박보수들 막 자랑하고 그랬잖아요. 하도 나를, 심지어 자파로까지 매도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예. 왜냐면 특히 뉴욕 그 발언하고, 예. 현장 종결 이거 가능한, 이거 하면 좋겠다. 사과를 하든지 해명하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간단하게 올린 글을 가지고 막 댓글이 막 심지어 빨갱이다 이거야. 그런 사람도 있고 한데 그래서 그러네. 그 거기에는 내가 그걸 올렸지. 사진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 나한테 선물을 보내왔다고. 참. 좀 알아봐 주면 좋겠다. 난 자빠라 아니다. 하여튼 우스갯소리 한 마디 드렸습니다. 이제 그 노무현 정권과 이제 그야말로 머리 깨지게 싸운 사람이 난데. 예? 그때 이제 논설인으로. 아, 그때 문화일보 계실 때인가? 예예. 예. 이명박 정권이 출범했어요. 예.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예, 추석에 예. 선물을 돌렸는데. 아, 선물을. 네. 예. 나한테는 안 온 거야. 너무. 너무 쓰라리서 그랬나? 이야,
그야말로 진짜 종쟁이구만. 김대중 오히려 내가 오늘 처음 얘기하는데 네. 김대중 대통령 때도 나한테 보냈어요. 아하. 응? 아하. 근데 이명박 정권이 들어섰는데 그야말로 막 목숨을 걸고 그때 글을 써가지고 이명박 정권을 만들었거든. 근데 이제 이명박 정권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촛불 집회에 강력히 대응해야 되고, 어? 어허. 도대체 무슨 뭐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서 아침 이슬을 들었다고 그렇게 이런, 나약하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개떡 같은 소리를 하냐고 이제 칼럼 소스가 아니에요. 그 이명박 대통령 한 얘긴데, 어. 위에서 한 얘긴데. 그런데 딱 이명박 대통령이 삐꼈구나. 빼버리더라고. 삐쳤어. 네. 그러니까 그릇이 종재이구만. 이명박 대통령이 빼버리고 얼마 안 가서 이제 이재호가 네. 국회의원 낙선해가지고 이제 미국 가 있다가 돌아와서 한나라당 당대표로 이제 복귀하려고 작전을 썼는데 그때 완전히 이재호가 뭐 중앙대학교 석좌 교수다 그래가지고 뭐 명패 쫙 어마어마하게 이제 예. 이재호가 또 실세처럼 행동했죠. 아, 대단했지. 예. 막 중앙대학교 뭐 석좌 교수 이래가지고 막 그 차계로 박은 명패. 명패를 의대 갖다 놨다고. 갖다 놓고 사진 찍고 난리가 났는데. 그걸 당 사무실에다가? 아니, 그 중앙대학교 무슨. 아. 그 건물에 하고 뭐. 석좌 교수는 그 상근도 아닌데. 네. 이루 말할 수 없는 참 위세를 부렸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이재호의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썼어요. 아, 그래서요? 네. 당신이 한나라당에 지금 이렇게 친박하고 친이계가 나눠져 있는 상황에서 당신이 지금 친박계를 완전히 그야말로 공천 사륙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또 당대표를 하게 된다면 집권당이 완전히 한나라당이 그야말로 붕괴되는 거다. 그냥 수류탄을 던지는 거다. 한나라당에. 예. 그랬더니 이재호 씨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민영사 고소고발을 했다. 아, 그래요? 네. 그 신문사에서는 그런 거 제동을 안 그래요? 제동을 무슨 제동이요? 아, 신문사에서는 너무 저 도발적인 그 저 논 그 그거다. 아, 그건 걸기 어렵지. 아, 그거는 존중해 주는구나. 그건 존중을 해줘야죠. 만약에 존중을 안 해주면은 그게 사회적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신문사라는 건 그 네. 기자가 먹고 살도록 월급은 주지만 간여를 못한다. 또 간여를 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 간여의 한계가 또 있는 거야. 아. 결국은 내가 그런 이제 갈등을 지내다가 내가 사표를 내고 나온 거죠. 사실은. 네. 사실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대단하시다. 대단해. 네. 그것도 쉽지 않거든. 자기 직업인데. 제가 이제 신문 방송을 다섯 군데를 제가 돌아다녔어요. 근데 다섯 군데를 제가 전부 다 내 손으로 사표를 내고 나왔어요. 야, 근데 아 맞다 이거지. 그러니까 부당한 압력에 맞서가지고 내가 사표를 내고 나왔다. 아, 대단하다. 다섯 번 전부 다. 그거 쉽지 않거든. 왜냐면 가족이 생계가 걸려있고. 네. 그런데 이게 운이 좋아가지고 나오면 바로 또 어느 언론사에서 연락이 오더라고. 실력이 있으시니까. 그건 뭐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전부 다 내가 그게 어디서 배웠느냐. YS가 전두환 정권과 싸우는 거. 아, 그래서 또 배우셨구나. 아, 난 그. 그게 또 바로 또, 그게 글 쓰는데도 막. 그러면. 그게 지금도 그 기질이 살아있어. 난 지금도. 지금도, 지금 방송도 그렇잖아. 지금 오히려 그게 더 난 성숙했다고 봐요. 그건 아무나 할 수 없어. 예. 그냥 막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합니다. 무조건 막, 어? 내년에 뭐 200석 만들어야 됩니다. 막 이러잖아 지금. 그렇지. 무조건 막 그분이 뭐 촛불 맞불 집회에 나오십시오. 뭐 전부 이런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런 기질이기 때문에 이게 뭐 하루 이틀 된 게 아니고
실제로 YS라는 정치인 또 수많은 그 기계 정치인, 절개 정치인, 그리고 뚜렷한 전략가들, 또 대한민국을 건설한 아주 유능한 정치인들을 내가 다 겪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개인이 경험한 게 그 와이에서부터 해가지고요. 네. 그 상당히 그 당대에, 당대에 상당히 정치적인 비중이 있고. 그렇지. 또 그 당시에 인기도 뭐 있고. 영향이 있는 분들을 네. 많이 만나신 거야. 그렇죠. 그걸 지금 그것도 뭐 책을 통해서가 아니고 직접 숨소리까지 들어가면서 그렇죠. 경험을 하셨으니까 그 몸에 많이 이렇게 스며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내가 박근혜 대통령 그 정권에서 네. 내가 그 물러나게 된 거. 내가 물러나지 않았다면 나는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위기에 직면했을 때 그렇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나는 다 발휘해서 나는 탄핵을 막을 수 있었다고 나는 자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윤창중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 네. 그런 그 모함과 그게 이게 밝히지도 않았는데 그 당시 한참 막 언론에 막 매도를 했잖아. 그거 완전히 이건 마녀사냥. 그걸 극복을 하고, 이거는 수사를 기다리자라든가, 최소한. 그래가지고 잡아뒀으면은 박근혜 대통령 본인 탄핵이 안 됐다는 거야, 나는. 왜냐면 참모 많을 필요도 없어요. 똘똘하고 강직한 저 충직한 참모 한 사람만 있어도 돼. 왜? 그 사람이 대통령을 움직일 수 있거든. 내가 그 당시 청와대 대변인을 했을 때에 내 나이가 57세예요. 응? 그러면 딱 맞네. 57세에 내가 그러니까 26살부터 정치부 기자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31년 정치부 기자를 한 거야. 그러면서 단순히 앉아가지고 책상에 앉아서 글만 쓴 게 아니라 수많은 정치 지도자들을 만나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정치적인 역경을 또는 국가적 역경을 헤쳐나왔는지를 내가 다 듣고 그러니까. 다 내가 내장했던 사람이야. 아, 그건 좀 아쉬워. 어? 아쉬워. 박근혜 대통령. 그러니까 나는 내 스스로가 내가 박근혜 대통령과 이 불행하게 결별한 거. 응? 이 결별한 것은 내가 너무 그래서 너무나 아쉬움이 많은 거예요. 그러시게 돼. 충분히. 충분히.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역량을 발휘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박탈당한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한이 많은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박근혜 대통령 정권의 1호 인사로 들어감으로써 내가 그 엄청난 시련을 겪었잖아요. 네. 그렇다고 시기하고 견제 뭐 당연히 예. 있고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거기에 참여하게 된 것을 후회하는 게 아니야. 절대 후회를 안 해요. 거기에 참여함으로써 내가 내 인생이 지난 10년 동안 엄청난 시련의 연속이었지만 그로 인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후회하는 게 아니야. 후회스러운 일은 뭐냐면 내가 갖고 있던 역량을 다 발휘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지 못했고, 어? 또 대한민국을 이 말도 안 되는 말이야. 이 문재인 정권을 출범하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그리고 배신자들이 창궐하는 시대, 이 배신자들의 전성 시대를 맞는 거 있잖아요. 그게 나는 한스러운 거야. 그 한이 충분히 한스럽겠죠. 그게 후회스러운 거야, 그게. 그래. 어? 그 차원이 다른 거야. 그 진짜 참.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딱 위기에 처했을 때, 아 이걸 내가 지켜야 한다. 이건 내 손도 안 쉬고 내린 결정이야. 왜냐면 내가 그 박 대통령 옆에 없을 때 4년 동안 박 대통령이 엄청난 위기에 처했었거든. 그럼 다음 대변인 누가 했어요? 아니 뭐 그건 뭐 얘기할 필요 없고. 예 예. 기억이 안 남아. 왜 갑자기 왜 그걸? 예. 왜 그 맥을 끊으셔?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나오면서 4년 내내 위기에 처했던 거야. 그러네. 어느 뭐 나오자마자 어마어마하게 유승민이가 달려들고 어 그 세월호 터지고 이게 수습을 전혀 못 하고 있더라고. 차, 진짜. 아이고. 어? 그러니까 내가 축구를 하면서 얼마나 내가 이 회한이 많았겠냐고. 그러니까. 내가 딱 들어가면 저건 완전히 저건 뭐 단칼에 끝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어? 아이고 아쉽다. 어 단칼에. 아 그래 그냥 계속 남아 계시지 마. 아 나 못 나가겠다. 내 이거 내 그걸 결백을 밝히실 때까지는 최소한 이 자리. 자 그러나 말이죠. 두견새가 울 때까지 기다린다고 그러잖아요. 네. 독구가 이에야스 네. 내가 그 얘기를 많이 네. 하잖아요. 네. 사실은 그게 내 얘기입니다. 네. 아, 그 피정 하실 때 아니 그 두견새가 울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나는 독구가 이에야스의 그 두견새론을 내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은 그건 나에 대한 다짐인 거예요. 응?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 박 대통령을 지키지 못하고 배신자의 전성시대를 막지 못한 것이 천추의 한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 천추의 한을 풀 수 있는 시간이 올 거다 이거야. 아, 그 시기는 온다? 아, 온다. 두견새가 온다? 네. 나는 그런 신념 때문에 내가 새벽 3시 반에 일어난다 이거야. 그 신념이 없으면 나는 내가 왜 일어나? 그렇지. 이걸 한다고 해서 내가 무슨 뭐 맞아. 뭐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이걸 내가 한다고 해서 무슨 명예를 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고 명예 뭐 이름이 충분히 알려져 있고. 네. 막말로 이름도 충분히 알려져 있고 내가 이거 한다고 해가지고 차라리 3시 반부터 그냥 무슨 택배 한다던가 무슨 이거 있잖아요. 아니, 저는 그거 쉽게도 못해. 어, 나는 뭐. 아, 응망원을 갖다 줘도 새벽 3시 반에 이래도 매일 방송 못 한다고. 아니, 사실 3시 반서부터 딴 일을 하면 네. 내가 돈을 벌 수가 있다고. 건강하니까 지금. 그러니까. 어? 지금 뭐 노량진 수산시장, 가락동 시장 가가지고 이거 뭐 등짐 줘도 내가 지금 유튜브 하는 거, 유튜브 하면서 매일 얘기하잖아 또. 뭐 좀 뭐, 어, 도와주세요 뭐. 어? 그것도 참 죽을 맛이지. 엄청 그 근데 그렇게 그런 걸 하면서도 이게 수모가 아니다고 내가 스스로 위안하는 이유가 뭐냐? 두견새가 울 때가 온다 이거야. 울 것이라고 하는 내 나름대로의 신념이 있다 이거야.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하시든 간에 나에 대해서 나는 나로서의 내 도리가 있고 내 인생이 있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어떻게 하시든 말든, 아, 그렇지. 본인은 도를 한다 이거지. 그렇지. 예, 어, 내 도리는 그 후회 없이 한다는 거지. 그게 중요한 거잖아. 어, 박근혜 대통령이 윤창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그건 모르겠어. 그러니까. 어? 그러나 나는 내가 지금 이 시대에 언론인으로서 또 박근혜 정권의 1호 인사로서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가는 거야. 그래 하십시오. 제가 응원합니다. 네. 어쩌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뭐 하던. 자, 마찬가지. 지금 우리 세 번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지금 대통령과 영부인을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자, 마찬가지야. 우리 제동님이 나나 오로지 나라를 위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아, 그럼요. 아니, 어떻게 보면 나라를 위하고 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대통령 부부를 위해서 또 하는 얘기도 수도 있어요. 아, 바로 그거죠. 조금만 이렇게 생각하면은 다 그게 다 도움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왜냐면 귀에 이거 자주 그 어? 간지러운 이야기만 하는 그게 중심이 아니야. 그러니까 네. 이 시대에 거슬리더라도 그게 이야기되는 이야기를 해. 네, 심재동님과 저는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이거.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향해 가지고 용비 요청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옳지 않으면 우리는 옳지 않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저는 군에 있을 때도 군은 철저한 특히 대표적인 상명하복 네. 위기 체계가 돼 있잖아요. 군에 있을 때 이제 식수상 하는데 저 그 진짜 저 그 그런 이야기 많이 했어요. 내가 그래서 겁없는 이야기. 내가 근데. 그래서 심재동 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아 나는 진짜 그런 이야기 했다. 아이고 내가 저 참모총장 수행보관 수습관 이런 거할 때 해군의 제일 높은 분이잖아요. 기껏해야 돼야 수행관 수습관은 중령이야. 참모총장 개업 차이 엄청나잖아요. 내가 직언한 거 많아요. 근데 그 신뢰관계 있기 때문에 또 직언할 수 있는 거야. 못 믿는 놈이고 뭐 금방 좀 네 할 말 네 일이나 똑바로 하면 뭐 할 말이 없는데 네. 대부분이 그걸 다 진심으로 다 받아들이시더라니까. 그러니까 또 그 보람을 느끼고 용기가 생기고 네. 그러니까 또 필요하면 직언하고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럼 총장님이 온전하게 딱 그 되는 거지. 근데 그렇지 않고 아이고 총장님 그 맞습니다 지상하십니다 하면요 계속 잘못된 길로도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참모는 그러면 안 돼. 중신일수록 그 직언을 해드려야 돼. 그 소리 들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예, 예. 난 내가 볼 때 근본적으로 참모의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참모들 다 좀 이번에 정리 좀 하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 제 가까이 비서실장부터 예. 아니야. 이건 절대 아닌 거야. 이미 입증이 됐어. 그리고 뭐 저 차지칠 이야기 막 놓을 정도로 국회의원 중에 윤핵관 있잖아요. 그거 정말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야. 내가 보니까. 계속 깎아먹는 거야. 어? 네. 그래, 정리를 해야 돼. 그리고 김건희 여사도 지금 강폭 행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저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막, 그럼 사과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조심으로 돌아가시라 이거야. 너무 나대해 가지고는 득되는 것보다 실이 더 많다니까. 그런데 예. 요즘 보면은 이 행보가 뭐 다 나쁜 거라는 할 수는 없어요. 또 저 소외된 사람들 뭐 그 대통령이 못하는 거 영부인이 이렇게 또 여자로서 섬시한 그건 다 좋은데 너무 그냥 뭐 하루에 그냥 매일 뭐 하다시피 뭐 계속 언론에 나오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조용한 내조를 하는 게 좋은 거야. 조용한. 예. 국민들이 알까 모르게 그냥 소리 없이 근데 소외된 사람 이거 그럼 좋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나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예. 네. 오늘 그 심동보 제동님 모처럼 아까 보니까 12월 19일 출연했었다고. 아, 12월 19일 맞아요. 네, 승초희 님이 딱 기록을 하셨네, 보니까. 12월 19일. 맞아요. 네, 승초희 님 지금 계속 지금 시청하고 계신, 계속 하시는구나. 네, 깜짝 놀랐습니다. 12월 네. 19일. 네. 제가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봅니다. 그러니까 벌써 지금 한 달, 한 달 일주일 됐네. 일주일 됐는데, 그런 나태한 사고 자세를 버리시고. 네. 제가 나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네, 자주 나오시길 바라면서. 예, 예. 요번 28일 오후 4시에, 예. 대구, 우리 박근혜 대통령 사저 앞에서, 윤창중 정치학계, 예. 정치학교, 지금 굉장히 춥다고 예고하는데, 하여튼 춥더라도 우리는 강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 추운데 그 다른 분들이 좀 많이 오실까? 네, 많이 오시도록. 뭐, 오시면 오시는 대로. 날씨가 너무 춥기 때문에, 또 장소가 또 노천이기 때문에 야외이기 때문에 오시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많이 오시라는 말씀. 그 주변에 천막 같은 건 없나?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 없죠.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그런 나태한 자세를 뜯어고치시길 알았습니다. 바랍니다. 네, 예, 반성하겠습니다. 심동보 제동님도 예. 트럭이라도 몰고 참석. 참여해 주시고 예. 참여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제가 주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내일 아침 7시 55분 윤창중의 조만뉴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심동보 제동님 예. 예, 고생 많으셨고 예, 감사합니다. 네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